이게 과소학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가 앞으로 과밀 학교가 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모순된 관점에서 제도 도입만을 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돼서 새롭게 탄생한 아파트들에는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이사를 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죠.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형 캠퍼스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유초등, 초중, 고등학생들의 부모들이 밀집할 때 그 도심형 캠퍼스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 해보셨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일단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상적인 학교도 지금 과밀화되고 있는데 도시형 캠퍼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때 하나 더 지을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오늘 다들 진술인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까 진술하시는 내용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보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과소학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과밀학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도대체 도심형 캠퍼스를 도입 준비를 하시면서 이게 과소학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가 앞으로 과밀학교가 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모순된 관점에서 제도 도입만을 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그 두 가지에 상충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도심형 캠퍼스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저희 그 과소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시기를 이제 과소학교의 문제냐 해소 문제냐 과밀학교 해소 문제냐 뭐 양측을 다 갖고 있느냐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그 제가 제출해드린 원고 안에도 있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학교 도시형 캠퍼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하나는 이제 개편형 모델이어서 개편형 모델은 기존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작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예. 도시형 캠퍼스를 도입하는 가치와 목적, 그다음에 효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분류를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제가 유형을 이렇게 이제 네.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제 학교가 작아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과밀되고 과대화되는 측면에서는 또 아이들의 학습권 측면이 있어서 각각의 개별적으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이 그 분류를 통해서 이렇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네. 대부분 지금 오늘 얘기하신 거 보면 이제 그 통학로, 통학 시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설 아파트가 초품화가 될 때 아파트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유치하려 하는 노력에 사활을 걸죠. 물론 그건 교육적 목적도 굉장히 큽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는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학교가 필요하나 학교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서 학교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도시형 캠퍼스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돼서 새롭게 탄생한 아파트들에는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이사를 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그 온천동 그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대단지 아파트에 학교가 설립이 정상적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끊임없이 증가해서 적정 학교 모델을 지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밀학급 최대 과밀학급의 학교로 변하고 있어서 모듈러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지금 학교 증축 공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형 캠퍼스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계속 그 아파트의 거주 이전의 자유로 인해 그 아파트로 끊임없이 이주해오는 유초등, 초중, 고등학생들의 부모들이 밀집할 때 그 도시형 캠퍼스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 해보셨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일단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상적인 학교도 지금 과밀화되고 있는데 도시형 캠퍼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때 하나 더 지을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사실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저희 나름의 학생 수 학생 유발과 관련된 추계를 가지고 학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발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택이라는 것도 적정하게 그 인구 세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재건축의 규모라든지 재개발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저희가 적정한 부분에 도시형 캠퍼스를 신설하는 과장님 네. 지금 그런 말씀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회피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 없이 도시형 캠퍼스만 그냥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교육청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외면하고 도시형 캠퍼스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새로 지은 학교를 다 선호해요. 가까이 있는 새로 지은 학교를 그래서 그 아파트로 몰려드는 그 개개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서 몰려드는 사람들 학령 인구 그 특정 지역에만 학령 인구가 몰려드는 것에 대해 대안이 있냐고 제가 물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그렇게 빙빙 돌면서 하십니까? 학생 추계가 그 생각하신 대로 잘 된다면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서울에도 그런 과밀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해요. 뭐 고덕 강일 새로운 아파트 재건축들에 그래서 도시형 캠퍼스 수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건 명확한 질문이죠. 그 아파트 안에서 학생 수 다 수용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고덕 강일과 관련해서는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용 못하게 돼서 늘어났어요.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학생 수가 증가해버렸어요. 예측을 뛰어넘어서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캠퍼스 하나 더 지을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로 보냅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추계를 통해서 예측을 통해서 현재 그 지역은 그 저희가 도시형 캠퍼스를 통해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네.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학생 수 과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추계를 최선을 다했는데 이미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 일어났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희 동래구에서도 일어나서 학교 다시 증축하고 있습니다. 공사판이 되고 있어요. 정상적인 학교를 지었는데도 공사판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무리 말씀드리면 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학부모 그 대표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들을 제가 읽어봤는데 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것마저도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설이 될 거예요. 투자는 했고 사람은 모아놨고 학교는 설립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급급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